빈스의 하이포이를. 그건 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민 도로시 퀸텟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즈 플룻의 김지윤입니다. 색소폰을 부는 이수정입니다. 클리 전액 장학금 받는 거 관악기 쪽은 특히나 쉽지 않거든요. 네. 지민 도로시 퀸텟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러머의 이성구입니다. 네. 지금 다 즉흥이에요. 사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네, 지금 재즈지. 와서 뭐 신청곡 있으시면 바로 연주 가능합니다. 뉴진스의 하이코이를. 그건 좀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저희끼리 암묵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곡이라고 있어요. 수백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되는 전제하에 그 안에서 이제 즉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게 합니다. 네. 근데 D2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2는 코드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4, 3, 6, 2, 5, 1인데 그러면 그냥 보사노바로 이렇게 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탠다드 재즈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재즈도 옛날에 대중가요라고 이렇게 대중가요들의 멜로디랑 코드들이 연주자들이 재즈 버전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건데 있는데요. 뉴욕 안성에서 공부하신
국산 재즈 베이시스트. 하지만 연주만큼은 뉴욕에 있는 재즈 베이시스트 못지않은 이동민 씨 모셨고요. 성구 오빠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공부했고 여기 지윤이도 7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저랑 수정이는 이제 버클리 동기입니다. 뉴욕에서도 잠시 살았었고요. 경험했던 재즈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나의 사건의 집병선 가능할까요? 네? 사건의 집병선. 근데 사실 뭐든지 언니가 알고 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저희 연주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의 재즈예요. 뉴욕에서 그런 연주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 활동하는 뉴욕 연주자들이 그런 스타일의 곡을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재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테디라는 루이스 내시 퀸텟의 곡이랑 부헤나 부헤나라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스윙곡 펜사티바 그리고 오버 더 레인보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버 더 레인보우를 더 화려한 라틴 스윙식의 편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곡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희도 항상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곡들을 항상 준비를 하는데요. 이 곡들도 되게 어렵고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고른 곡들이에요. 화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지켜야 되는 섹션들도 많고 저희끼리 맞춰봐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지민도로시 퀸텟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